시작하는 것이 이제 교회 찬양대장, 지휘자, 박사님께서는 무대에 올라주시는 것입니다. 올림픽 교회가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준비해 주시고 오늘 이 음악회를 위해서 우리 명 MC 글랜딜 교회 청년 목사님 이창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 같이 28회 연합 성가 합창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크게 아멘하시며 영광 돌리며 이 합창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오늘 이 자리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자리를 빌려주셔서 저희 합창대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벤자민 포소 목사님께서 올라오실 때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벤자민. 브랜드 뉴 라이서스 for you. My dream is for you to use this church every year until Jesus comes. Let's pray.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he beautiful, wonderful people that are here. These are your children, prince and princesses, heirs of the kingdom, who are here to worship, to honor, and to please the audience of one person. 화이트 메모리 교회가 지금 첫 번째 순서로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메모리 교회 합창단이 이 자리로 올라올 때 다 같이 경청해 주시고 크게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hite Memorial Church Choir, please come in.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합창단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을 드릴 때는 플래시가 터지는 카메라를 터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플래시를 터지지 않는 카메라만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화요가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는 다음 화요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시그널을 드리면 그때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교회는 올림픽 교회로서 준비해 주시고요. 첫 번째 줄이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 천천히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White Memorial 교회는 오늘 할렐루야 아멘과 할렐루야 아멘을 불러주실 것이고요. 우리 찬양대장님으로 신 샨셋님께서 오늘 지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올림픽교회가 준비하시는 동안 올림픽교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교회는 인자하신 목사님과 조용하시고 헌신 많이 해주시는 사모님 덕에 맨날 심심하답니다. 이게 제가 쓴 글이 아니고 올림픽교회에서 직접 써주신 글인데요. 또 올림픽교회 성가대 우리 여성분들의 옷이 까맣고 참 아름답다고 우려하시면서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림픽교회는 엄청난 분들이 테너 측에서 봉사해 주고 계시는데 심우창 목사님께서 테너를 하시는데 가사를 다 못 외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휘를 하신 지휘자분이 얼굴이 많이 까만데요. 흑인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교회 성가대 남자분들이 나비 넥타이가 축 처져버린 쑥 같다고 놀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올림픽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곡들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임하소서라는 곡입니다. 우리 올림픽 교회 하나님의 찬양을 위하여서 열심히 준비하셨는데요. 이 찬양된 팀을 위해 큰 힘을 주시면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든그룹교회가 준비하고 올라오는 동안 가든그룹교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든그룹교회는 굉장히 겸손한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 소개를 부탁드렸을 때 속소리나게 내놓을 것은 없다고 겸손을 하시게 말씀하셨는데 감기를 앓고 있는 대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합창단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대회는 지금 막 한국에서 결혼을 하시고 찬양대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일부러 오신 분도 계신다고 하십니다. 누군지 반짝반짝한 신랑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가든그룹교회는 여기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떡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가든그룹교회에서 떡국 잔치가 있다고 합니다. 찬양대가 마치시고 혹시 배고프시고 떡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든그룹교회에 조인하셔서 가든그룹교회 떡국을 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가든그룹교회가 오늘 저녁에 합창해 주실 곡은 저 하늘이 주 영광 나타내고 내 주의 은혜 강가로라는 곡을 해주시겠습니다. 지휘로는 김규삼, 반주로는 박혜인입니다. 다같이 가든그룹교회의 힘을 주시기 위해서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회는 글렌델 교회입니다. 글렌델 교회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글렌델 교회는 통통한 멤버들이 많은 교회라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장로님들이 찬양대를 위해서 매번 회식을 제공하시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불가능한 교회인데요. 한번 얼마나 통통하신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연합 찬양제 밤에 가장 멀리 오는 교회에게 뷔페 식사를 대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리조나 교회를 뷔페 대접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글렌델 교회는 가장 키가 작은 목사님 그리고 가장 키가 큰 사모님이 계시는 교회인데 두 분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시는지 목사님께서는 너무 키가 작아도 그 키 작은 것을 목소리로 자신감으로 감추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키 작은 목사님과 키 크신 사모님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글렌델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 주 의지하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지휘 정근은 반주 이경자입니다.
연대 교회 감사드립니다. 다음 교회 베이커 스트리트 교회 준비해 주시고 첫째 줄이 나가는 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이커 스트리트 교회를 소개합니다. 우리 베이커 스트리트 교회는 7년 만에 다시 남가주 연합 찬양제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7년 만에 다시 참석하는 베이커 스트리트 교회에서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환영하고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베이커 스트리트 교회의 사모님이 누구신지 뵙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사모님은 교회를 돌보시느라 하루에 2시간만 주무신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너무나 멋진 사모님이십니다. 그리고 베이커 스필드 교회 목사님은 베이스 파티의 짱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꼭 베이스를 잘 하시는 목사님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베이커 스필드의 교회는 과일과 견과류 풍성합니다.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커 스필드 교회 오늘 불러주실 곡목은 주는 반석, Dona Nobis Pacem, 지휘의 백민현, 반주의 김경숙입니다. 소풍이라고 합니다. 전세버스를 대절하고 오가는 그 시간에는 유쾌한 오락을 즐긴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다양성 속에 완벽한 통일성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우리 샌디에고 센트럴 교회를 위해서 다같이 큰 아멘으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러주실 곡목은 매일 주만 섬기리라 주님의 동산 지휘, 김도식, 반주, 신성주 Oh!
very much, San Diego Central Church. 다음은 나성 중학교의 LA Central Korean Church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San Diego Church was multicultural, multinational church, and they sang in Korean. LA Central Korean Church is Korean church, but I think they're going to sing in English. 오늘 나성중학교회는 처음으로 모든 성도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휘자를 보지 않고도 반주자와 대원만의 호흡만으로도 노래를 잘하는 찬양대라고 합니다. 오늘 지휘자를 쳐다보는지 안 쳐다보는지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연합 찬양대에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항상 무반주곡을 반드시 하고야만 하는 찬양대라고 합니다. 오늘도 무반주곡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이해하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오늘 나성중학교회가 노래를 못하면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멀어서 5분 동안이나 걸어서 와서 힘이 빠져가지고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홍두표 목사님께서는 혼자 할 때는 노래를 잘하는데 전체 음악을 할 때는 좀 노래를 못해서 오늘 합창단의 제외를 받아서 권유로 빠지게 되어서 지금 굉장히 슬픔에 잠겨 있다고 합니다. 위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부의 성가팀은 아주 중요하게도 국어권과 영어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두 미니스트리의 오해를 돈독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국어권과 영어권이 함께하는 이 나성중학교의 합창단을 위해서 다같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중학교에는 말씀드린 대로 영어고 I'll fly away, ain't got time to die, 지휘 정영호, 반주 이수정입니다. 너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악을 들어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중간 정도를 지났는데요. 이쯤이 되면 이제 집에 좀 일찍 가고 싶다는 유혹이 오게 됩니다. 성도님들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다 같이 저를 반복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 맙시다. 찬양합시다.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다 같습니다. 로마린다 교회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린다 교회가 올라올 때 로마린다 교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린다 교회는 장수 마을이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장수 마을의 관계로 로마린다에 나가는 사람들은 50살이 되면 겨우 티네이지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60살이 되면 청장년 취급을 해주고 70대가 되어야만 비로소 어른 취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로마린다 교회와 우리 세계 최고의 콰이어 Mormon Tabernacle Choir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맨 처음에 Mormon Choir과 우리 로마린다 교회 콰이어가 음악 수준이 같다고 생각했는데 평균 나이가 같다고 합니다. 매 안식일 파틀락에서 로마린다 교회는 600명을 먹인다고 합니다. 600명을 먹이는 이 많은 집사님들이 또 노래도 하시고 하시는데요. 이 집사님들은 100% 한국에서 한국 식당을 운영하는 경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해가 끝나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드실 것 같은데요. 로마린다 교회에 오늘 해주실 노래는 내 마음속에 들리는 주 노래 사랑과 영광의 하나님 지휘 사동진 반주 양선자입니다.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아리조나 교회는 투싼에서 출발하여서 round trip 1000 miles, 16 hours drive, 16시간을 운전해야만 이곳에 오실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또 아리조나 교회의 한국어권 성도님 대부분들이 편도 400마일, 왕복 800마일, 12시간 정도를 운전하고 LA에 있는 호텔까지 예약을 해가면서 2박 3일의 여정을 통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박수 한번! 아리조나 교회는 2005년에 김희덕 장로님의 지휘로 창단을 한 후에 10년 만에 다시 이곳에 오시는 것 같은데요. 아리조나 교회는 발마사지 봉사, 서양화, 플룻, ESL 교실, 통역, 번역, 보조 등 꾸준한 지역사회 봉사 활동들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일주일 전도회를 6년째 계속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아리조나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들은 어저께 저녁 나성중앙교회를 참여하여서 인내를 받고 또 오늘 오전과 점심은 올림픽교회에서 그리고 오늘 저녁은 글렌델교회에서 사랑의 대접을 베풀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아리조나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은 세도나나 그랜드 캐년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은 꼭 이곳에서 쉬어가시고 아리조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큰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할 기회가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말로 멋진 아리조나 교회 찬양대를 위하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조나 교회가 부르실 곡은 구속의 사랑, 그 이름, 지휘 지소연, 반주 송경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리자키나의 교회의 용기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크게 아멘으로 환영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 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즈미디 교회를 소개합니다. 로즈미디 교회는 남가주에서 제일이 많습니다. 우리 로즈미디 교회는 남가주에서 안식일 점심 팥락이 제일 풍성하고 맛이 끝내줍니다. 로즈미디 교회의 단목사님은 남가주에서 제일 미남이십니다. 이건 누가 썼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로즈미디 교회에는 찬양팀이 15대가 있고 예배 시간 시작과 특찬은 매번 찬양팀이 담당합니다. 로즈미디 교회는 금요일날 너무나 좋은 교회네요. 이 교회 금요일날 나가고 싶습니다. 금요일날 저녁 예배 끝나자마자 수석 장로님이 항상 과일을 풍성하게 나눠주십니다. 맞습니다. 로즈미드 교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교회입니다. 로즈미드 교회가 불러주실 공명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함께 살리라. 지휘 배진모, 반주 임사해, 바이올린의 제니퍼 리, 첼로의 줄리안 안입니다. 공명은 내가 산에 행하여 여호와는 위대하다입니다. 로즈미드 교회 대단히 감사합니다. 리버사이드 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버사이드 교회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인즉 다산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 가면 무조건 아가는 3명을 낳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리버사이드 교회 나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교회들은 한 명이 잘생겼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잘생겼어요. 우리 사모님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교회는 당당하게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다 잘생기고 다 예쁘다고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리버사이드 교회는 이 연주가 끝나면 다 중국을 간다고 합니다. 중국 만리 장성에 짜장면 먹으러 간다고 해요. 영성과 정열로 묻히신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들, 모범이 되시고 솔선수범하시는 장로님들,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들, 하늘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되는 성도들, 매주 재밌어 죽겠어 하는 아이들, 이런 우리 교회입니다. 다같이 리버사이드 교회를 위해서 큰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버사이드 교회는 지금 엘리야 때처럼 주 함께 살리라는 곡을 저희들에게 불러주시겠습니다. 지휘 이용희, 반주 김소연입니다.
브룩사이드 교회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렌토스 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렌토스 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렌토스 교회 담임 목사님 임세봉 목사님께서는 콧노래로 같이 따라 하시는데 음치가 반반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쉬시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이 인기가 많네요. 오늘 세렌토스 교회도 연합찬양대가 끝나면 제일 싼 짜장면 먹으러 간다고 합니다. 오늘 소프라노와 테너에 참석하신 세렌토스 교회 성도님들은 80세 이상이 계시는데 테너에 특별히 계신 장로님을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80세 이상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악보를 외우신 꾀꼬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꼭 80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꾀꼬리 같은 분을 찾아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렌토스 교회 오늘 불러주실 곡은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기뻐 기뻐 노래해 지비 박성식 반주 소보영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고 계십니까? 네. 우리 이제 마지막 팀입니다. 우리 오렌지 중학교에 합창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의 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분의 눈을 보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가지 말랬잖아. 가지 말랬잖아. 정말. 오렌지 중학교회는 정말 감정을 섞어서 제가 소개문을 읽어드려야 되는데요. 아주 슬픈 소개문입니다. 오렌지 중학교회에 보내주신 이메일은 사회자님, 저희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제발 좀 짧고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명 MC는 말 잘하는 것보다 짧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오렌지 중학교회 덕분에 짧은 정말 짧고 신속한 진행을 했습니다. 오렌지 중학교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렌지 중학교회는 오로지 찬양밖에 없는 교회라고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처럼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려서 이제 등불을 훤히 밝히 들고 주께 찬양을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오렌지 중앙교회를 위해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가 부를 곡은 불가 찬양의 교향악입니다. 지휘 오수호, 안주 이영순입니다.